저희 처음에 이제 막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던 스태프들 한 3, 4명 정도는 뭐 아유 부끄러운데 사실 저희는 가제가 아이랩이었어요. 아이랩. 나는 랩한다 이런 거였어요. 리스펙트가 났나요? 시간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근데 아이랩도 가제를 정해놓고 뭐 할까 하다가 리스펙트로 이제 결정이 됐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. 네, 여기까지. 네, 다음. 네. 계속 하시죠. 네. 네, 영화 잘 봤습니다. 그, 요즘에는 힙합이 해세인 것 같아요. 젊은 사람들도 많이 즐기고 듣고 있는데, 오랫동안 음악을 하셨으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힙합을 알아주고 많이 즐기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계기나 순간이 언제쯤이셨는지 궁금하고,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힙합 그 음악 문화 이런 게 좀 어떻게 변해갈지 좀 굉장히 배워주고 싶습니다. 네, 일단 그런 말씀하신 그런 순간은 되게 무릇무릇 찾아오는데요. 사실 오늘 같은 날도 그런 거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음 있는 일이에요. 저희 래퍼들을 인터뷰한 작품으로 이렇게 큰 극장에서 상영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와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. 말씀하신 건가 하면 제가 바로 떠오르는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는데, 그냥 공연에서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그 정도 되겠습니다. 서른 사람을 안 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작년에가 제가 저기 인천에 행사를 하는 큰 행사를 가기 있어요. 야외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때 불렀고 그 사람 힙합 밴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2만 명 정도 오셨어요. 정말 큰 규모의 관중이었고 저희 도끼랑 제가 연결고리를 불렀죠. 네. 잘 따라 부르시는데요. 그러니까 그 2만 명이 어느 정도 이거를 즐기시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날.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진짜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. 네. 그렇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힙합 문화를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. 네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잘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. 모든 걸 열어놔야겠죠. 네. 혹시 제 유튜브에서 파이어님 출연하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없으시죠? 제 유튜브 구독 안 하시죠? 농담이고 랩게임 토크라고 이제 나는 씬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. 핫한 영상이었는데 그거 보시면 다 될 것 같아요. 모든 걸 열어놓고 이 미국에서 잘나가는 래퍼들이 심지어 랩을 안 하고 랩을 안 하면서 래퍼라고 한다고 해도 힙합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놓고서 그런 내용입니다. 다음 분. 뒤쪽에 계신 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맨 뒤에 저기 교복 같은 걸 입으신 남자분에게 학생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 영화에 관련된 내용 아니고요. 이번에 앰비션 뮤직에 에시아 일랜드와 이 들어왔잖아요. 네 번째 앨범 그 선발 기준이랑 그 3인 체제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예 한 이유가 네.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네 질문 이해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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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
앰비션 빌딩은 3인 체제 이런 거 애초에 없는 개념입니다. 네. 그런 거는 좀 뭐랄까 팬들이 집에 만들어놓은 좀 판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뭐 앰비션 빌딩이 한 창립 2주년 만에 네. 그렇게 멤버 아티스트가 추가된 일이죠. 네. 되게 저희로서도 되게 큰 사건이었고 저는 항상 새 아티스트를 원해왔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었어요. 네.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네, 그 친구를 저희 직원이 보고와서 굉장히 좋게 이제 프레젠팅을 하더라고요. 일단 그 친구는 아직 어리고 20살이고요. 음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. 네. 그래서 뭔가 앞으로의 가능성 같은 것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다음 분. 저기 비인이 쓰신 어떤 분으로. 네, 영화 잘 봤습니다. 영화 잘 봤고 그 더콰이엇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 후배를 하는 래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도 윤진영에 관한 질문인데 그 윤진영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김원영 래퍼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막 그 래퍼하고 약간 그게 있다. 그 다른 게 있는데 지금은 그 경연형 랩하고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랩하고 지금 그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힙합이 미디어에 연출해 있고 네. 예. 그러니까 경연형 랩과 네. 우리의 음악에서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, 그게 지금 존재해야 하는 현실 네, 존재하는 네. 현실 뭐 그게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지금. 그게 네 그게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 경연 프로그램은 있어갖고 그 매니저부터 그거를 랩으로 옮기신 거죠. 랩으로 이제 경연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경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뭐랄까. 점수를 더 높게 줄 수 있는, 점수를 주기 편한 랩이 무엇인가를, 점점 더 뭐, 이렇게 보완해낸 거겠죠? 이 현실이. 그래서, 근데 존재합니다, 실제로. 경연용 랩이라는 게. 그리고, 경연에 유리한 사람도 있고, 덜 유리한 사람도 있고, 존재합니다. 그걸 보고 제가 슬프게 생각하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그냥, 그 프로그램이, 존재하고 그게 나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각되는 것일 뿐이지 음악 안에서의 어떤 이런 분야별로 개인적인 거 예를 들어 누구는 라이브를 더 잘하고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는 좀 별로고 아까 제이킹도 말씀하신 누구는 스튜디오에서 되게 잘하는데 라이브는 좀 덜 잘하고 누구는 작은 한 100명, 200명 있는 클럽 공연은 되게 잘하는데 1000명 앞에서는 잘 못하고 그런 큰 데서는 잘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있지 이런 그 개념은 항상 존재해요. 네. 그게 다만 이제 저희가 TV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되게 도드라지는 계획일 뿐이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뭔가 되게 입시화된 랩을 이렇게 합중했다 보면 안타깝기는 하죠. 네.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이건 음악이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음악적으로 다뤄질 수는 없죠. 네. 그냥 음악 빼놓고서는 안타깝지만 좀 어쨌든 그냥 그걸 듣고
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제 견해를 보태기 위해 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죠.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슬프게 생각하던지 쉬는 시간에 대기실에 가서 웃다던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지금 감사합니다. 여덟 분 질문했나요? 지금 여섯 분 하셔서 두 분 정도 받으십니다. 아, 네. 표정이 절박하신 안경 전환이 안 되신 브라운. 영화 보면서 12명 래퍼분들로 중간에 무대 타이틀이 나오고 그리고 인터뷰들이 진행이 됐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래퍼분들하고 맞는 부대를 두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빅디님은 라이밍이라거나 뭐 아니면 뭐 디블로님은 그 페이펜스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허연님의 부대는 저는 머니스웩이라고 이해를 했어요. 근데 일단 김봉현 씨한테는 그 부재를 선정한 기준이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. 그리고 조카연님한테는 그 부재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지 혹시 마음에 안 드시거나 혹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부재를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일단 제가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. 제 편집에 관여하지 않았어요. 네. 연피하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재료를 래퍼들과 대화를 한 다음에 최대한 많은 소스들을 넘겨줬고 감독에게 감독이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한 것이죠. 네, 그래서 저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. 아쉬운 부분은 뭐 향후 이제 뭐 블루레이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본편보다 훨씬 더 많은 미공개 본을 담아서 뭐 내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성에 대해서 예, 좀 최대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자전하면서 동시에 공전하잖아요. 예, 그렇듯이 뭔가 래퍼들도 순서대로 나오고